네,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오과장의 오프닝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총 5가지 이벤트는, 첫 번째는 이제 패드죠. 예, 패드가 나오게 되는, 자료들, 관련 거기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일단 기다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시작을 하는데, 일단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다. 양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아직은, 네, 관망을 보이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트럼프의 정치적 리스크인데요. 선거 때 참모들, 변호사와, 그리고 우리나라 따지면 선거 대책, 뭐, 위원장, 예, 요런 분들이 지금 이제 유죄 판결을 자꾸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오히려 집중을 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이 약간 약보합으로 지금 현재 출발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오히려 중국과의 무역 막차보다는 미국 안에서의 정치적 이벤트가 좀 부각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역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타겟이라든가, 뭐, 기타, 나머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 실적을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네, 첫 번째로, 일단, 홈페이지에도 제가 카페에도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패드입니다, 패드. 예, 그래서, 과연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예, 중앙은행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일단 패드에서 일단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어떤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고, 일단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기다리고 있고, 9월과 시장에서는 뭐 기정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죠. 9월과 12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트럼프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예, 소리를 내죠. 예, 그래서 달러를 한번 꽁꽁 이렇게 쥐어박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달러가 조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은 그래서 지금 섣불리 뭔가 행동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네,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패드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무역 협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트럼프는 뭐 실질적으로는 진전이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일단 초를 치고, 네, 시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중국은 조용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아무튼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제 트럼프가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주도권을, 협상에서 주도권을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뭐 여차하면, 예, 바로 5천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때릴 거다.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협상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협상에 지금 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할 것이냐의 싸움이 될것 같고요. 중국이 성의를 좀 보여준다면 미국도 거기에 합당한 성의를 보이겠지만, 트럼프를 봤을 때, 또 지금까지 해왔던 트럼프 행동들을 봤을 때 미국은 최대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중국으로부터 최대한 얻어내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럼 이 협상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중국이 어디까지 물러날 것인가, 예,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럼 중국도 분명히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상 기초통화, 중국이 기초통화 이미 국가가 됐는데, 작년에는 그런 뭐 중국이 기초통화 국가로서 한발 내딛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미국이 모른 척 해줬어요. 예, 그런 중국은 자꾸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기초통화 국가로서의 지위,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런 다양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중국인데 미국이 모른 척 해줬다. 예, 그것만으로도 중국은 상당히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기초통화, 사실상 기초통화 국가가 된 중국 입장에서 올해는 뭐를 얻어갈 것인가? 미국과 정면으로 승부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과연 그 싸움이 이제 이 협상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맥이 아니겠는가? 예, 이렇게 보고요. 이미 최고 책임자 선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런다면 실무진 측에서 이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단 이틀 만에 지금 결과를 이끌어내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오히려 트럼프가 오히려 여기서 기대가 크다라고 말을 했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뭐, 큰, 어떤, 뭐, 커다란 진전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기대감을 엄청 빼놓은 상태에서, 뭐, 한마디로, 홈런은 못 치더라도, 예, 한 2루타 정도만 쳐도 굉장히 박수를 받는 상황이 되겠죠. 예, 요런 상황이 앞으로 좀 연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의 정치적 리스크. 잊을만 하면 나오죠. 예,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큽니다. 예, 좀 큽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전 변호사였던, 분이, 예, 그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예, 증언을 하고 또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전 선거위원장이죠. 예, 이분이 지금, 특검으로부터 8건,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라고 막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은행 사기 2건이 들어가고요. 해외 은행에 대해서 계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죠. 이거를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연계가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유죄를 지금 때렸고, 그런다면 오히려 뒤에 있는 세 가지, 예, 그러니까 은행과 관련된 것들, 아마 돈과 관련된 것들, 이게 오히려 부각이 좀 되지 않겠느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뼈아픈 어떤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오히려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조금 미끄러진 기업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잘 나왔고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런 것들로 지금 상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트럼프의 이런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 진짜 어렵게 어렵게 무역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크게 이슈화 되지 않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네, 4번이 바로 연결되죠. 선물이 그러니까 약세를 가는데 확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합권, 약보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한마디로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아리송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지금 트럼프 쪽을 보게 되면,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보게 되면 뚜렷한, 뭐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뚜렷한 아직 뭐 나온 건 없고 일 시작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정치적 리스크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려간다 쪽으로 배팅할 수도 있는 거죠. 선물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기업들이 실적을 더 좋게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그냥 한마디로 선물 매도로 계속해서 치기에도 부담스럽다, 이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저울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은, 물론 미국은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진 않지만, 만약 이게 한국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시장의 규모 사이즈 좀 줄여서 한국 시장이었다라고 생각해보자면, 요런 미묘한 것들이 일어나는 날, 장 초반에는 치열한 기싸움, 그러니까 시장이 거의 안 움직이죠. 거의 안 움직이다가, 조그만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게 도화선이 되어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쪽으로 확 쏠리는, 날이 지수 입장에서는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만약에 지수가 움직인다면, 종목 입장에서는 이런 날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종목이 어떻게 됐다.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종목이 올라갔다. 또 시장이 내려갔기 때문에 종목이 내려갔다. 이런 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 시장은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한국적인 생각으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엄청 내려갔다 이렇게 될것 같진 않지만, 하지만 그런 약간의 변동성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오늘 좀장 초반에는 좀 복잡 미묘한, 한마디로 좀 보합을 타다가 장 후반에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 그런 날이 되지 않겠느냐, 한번 치열한 기싸움이 될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인데요, 이제 기업들 실적입니다. 타겟이 나오고 있고요. 타겟에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게 되면, 네, 지금 현재 타겟이고요. 1.35%의 가격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시장이 오늘 미국 시장은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네,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장 초반에 오히려 잠이 올 정도로 지겹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움직임이 없을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진짜 장 초반에 움직임이 없다면 오늘 장 후반에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날이 될 겁니다.
그게 상승 방향이든 하락 방향이든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오히려 장 초반에 뭐 정말 안 나온다면 장 후반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 조심을 할 필요는 있는 날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오늘 8월 22일 5과장의 오프닝 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